헷갈렸어. 미안해. 매번 새로 키진 않았어. 내 방 혼자 씁니다. 각방입니다. 이게 고정이 잘 됐나? 잘 보이죠? 오늘 무대 예뻤다고? 고마워. 아니 원래 워터밤 4번 다 모자를 쓰려고 했어요, 앞머리 때문에. 근데 뭔가 팔로워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 거야. 얼굴이 너무 안 보이면 해서 오늘 벗어봤는데 써야 될것 같아 앞으로. 앞머리가 컨트롤이 쉽지 않더라고요. 돈키호테 방금 갔다 왔어요. 방금 갈까 말까 하다가 가서 트리트먼트 하나 겟했습니다. 그냥 약간 뭔가 가야 할것 같아서 간 느낌? 잠깐만 내 해상도를 좀 높여야겠어. 잠깐만요. 세롬 언니가 오늘 돈키호테에서 프로미스 나인 봤다고? 나경이랑 하영 언니 봤나? 오늘 나경이랑 하영 언니랑 스키야끼 먹고 지연이랑 좀 돌아다니다가 돈키호테 갔다가 커피 한잔하고 원래 좀 돌아다니면서 예쁜 강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산책로 잘돼 있다고 해서 거기 가려다가 지원이랑 너무 피곤해서 편의점이나 갔다가 방에 가자 해서 편의점 가가지고 제가 진짜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를 찾았거든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 저기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진짜 털어왔거든요. 거기 오늘 아침에 제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했는데 하영 언니가 고구마 말랭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 하영 언니가 이미 보여줬어? 아 알고 있구나. 그거 맞아요. 그거를 하영 언니가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지연이랑 둘이서 다 샀어요. 다 편의점에 열몇 개 있었는데 지연이랑 그거를 둘이서 다 샀어요. 그 매니저님 둘이 하나 드리고 지연이랑 둘이 반반 나눠 가졌어요. 지금 먹어야겠다. 기다려봐봐요. 아니 내가 오늘 편의점에서 산 것 좀 보여줄게. 별 게 없긴 해. 고구마 말랭이만 샀어. 아니 내가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가 일본어로 뭐더라? 또 까먹었어. 고구마 소주 있겠지? 아, 이러네. 사츠마이모 맞아.
사츠마이모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사츠마이모 하는데 말랭이잖아. 그래가지고 드라이 사츠마이모. 드라이 사츠마이모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거기 있는 거 다 샀어. 부자. 난 부자야. 고구마 부자. 근데 그 직원분이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이것도 고구마인데, 고구마 칩인가 봐, 이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지퍼 형식이네. 이건 하나 먹어봐도 되겠다. 이건 먹고 닫아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먹을게요. 맛있었으면 좋겠군. 조그마네요, 이게. 모두가 아는 그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또 먹을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창고에 가져갈 겁니다. 아니 이거는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그래서 많이 사왔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진짜 고구마, 진짜 고구마처럼 찐덕찐덕해.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이게 잘 나오지도 않아. 너무 찐득해서. 어메. 어메, 어메. 너무 맛있어. 만들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질리다. 쫀득쫀득한 소리. 근데 안에 몇개안 들어있어. 지금 세 개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샀어. 너무 맛있어. 근데 작 포장지도 작잖아. 포장지도 작고 뭔가 크게 질 수가 없어서 많이 들어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한 세네 개 네 개 정도 들어있겠다 싶었죠. 그러니까 과제 포장은 아니야 이게.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되게 작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거? 아까 서현이가 발티했다면서. 전에 한 것도 이상 맞지?
내가 카톡 했는데 서현이 왔니? 이렇게 옆방인데 자꾸 벨 누르고 가가지고 약간 누워있다가 호다닥 뜨그세요 이러면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왔나?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거실이랑 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가는데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서연이 자기 벨 튀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씨 이랬는데 또 아까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또 호다닥 옷 갈아입다가 엄청 빨리 입고 나갔는데 없는 거야. 이서연인가 이러고 카톡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와 이거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화나네. 근데 단점이 있어. 너무 찐득해서 이에 다 달라붙어. 이거 교정기 낀 사람 먹으면 큰일 나요. 지금 라이브만 아니었으면 약간 이렇게 다 뺐어. 지금 어우 뭔지 알지? 교정기 낀 사람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만큼 찐득하다.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아니면 이거 먹을까? 라면 먹을까? 옵션이 있어 지금. 고구마 말린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 더 먹을 것 같거든. 이거 먹을 건지 아니면 라면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거랑 푸딩이랑 레드불 아니면 라면이랑 레드불. 레드불도 먹고 싶은데. 근데 레드불은 꼭 먹어야 돼. 지금 목이 너무 막히거든. 아니 레드불을 평소에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레드불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오늘. 약간 피곤해서 그런가? 뭔가 너무 땡겨가지고 레드불을 사왔어요. 어떡할까? 콜라 줘. 콜라 줘. 콜라 와봐. 한입 마시고 생각해요.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레드불 가져올게. 레드불을 마시고 날개를 펼쳐볼게.
먹으면서 먹을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웃기네. 잠 못 자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저는 카페인 먹어도 잠을 잘 자서 괜찮아. 와 미쳤다. 너무 시원해. 챙이 내일 모자 쓰고 공원 올 거야? 라면 먹으면? 라면 먹으면 붓잖아요. 근데 라면 국물 아니 왜냐면 아까 야끼니쿠 집에서 육개장을 시켜 먹었는데 토마토탕이었어. 그래서 이게 아니 아 왜냐면 약간 비맛 아까 공연하는데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 맞고 물 맞고 약간 물놀이 하면 그 알지 국물 땡기는 거. 그래서 국물을 먹어야 돼 하면서 또 소고기가 살짝 느끼하니까 이제 아 이거는 국물 먹어야 돼 하면서 육개장을 시켜서 먹었는데 토마토 스튜가 진짜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어. 나 지금 해결이 안 지금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됐어. 그게 아 이제 어릴 때 수영장 진짜 그 워터파크 말고 애기 때 수모 쓰고 가는 수영장 갔다가 혹시 그거 아세요? 진짜 이거 판때기 잡고 어프어프 하는 수영장 갔다가 꼭 라면 먹어야 되는 거? 그 육개장 라면 삼각형으로 뚜껑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혹시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그 수영장 냄새 딱 맡으면서. 그리고 라면 꼭 국물로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아이스링크장. 이제 친구들이랑 아이스링크장 가면 막 양말 두 개씩 껴서 신었는데도 거기 복숭아뼈 쪽 동그랗게 다 까져가지고 근데도 꾹 참고 타야 돼. 일단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그만 타라고 하니까 일단 참고 질주.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전력 질주 한 다음에 스키장도 또 냄새 있단 말이지. 거기 이제 그 스키장 신발 신고 또 올라가 계단 쿵쿵쿵쿵 올라가서 거기서 또 육개장 라면 먹어야 돼.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아 거기선 도시락 라면 알아요? 그것도 좀 맛있어.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 네모난 거. 도시락 요즘 1,000원이라고?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잠깐만 이에 너무 지금 고구마 잠깐만 혼자 있을 때만 드세요. 절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아 소리가 들렸어? 아 미안해. 짭짭 소리 난데 소리를 줄여 불러봐. 소리를 줄이세요 그러면. 그래서 빨리 고르라고. 라면 먹을까 고구마 먹을까. 하나, 둘, 셋. 다 라면 먹으라네.
라면 먹어? 또 여기서 라면을 준비해 주셨더라고. 또 워터밤 측에서 또 라면을 또 신라면을 준비해 주셔서 또. 알았어. 또안 먹고 가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 그치. 갔는데 또 내가 또안 먹으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러면 플로버들끼리 놀고 있어. 내가 빨리 물만 올리고 올게. 알았지? 금방 올게. 좀만 놀고 있어. 되고 있는 건가? 불이 안 들어와. 원래 불이 안 들어오나? 무슨 얘기 중? 아, 그거 사진전? 아, 불을 켜야 돼? 불이 들어와야 돼? 불이 안 들어와. 한 1분 기다려보면 알겠지. 소리 들리면 되는 거고. 좀 기다려볼게요. 지금 완전 쌩얼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저 쌩얼이면 이렇게 밝게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블러버. 이선이지. 이선이지. 지연이가 왔어요. 지연이가. 아, 포트기에 이게 안 꼽혀 있었어. 그게 콘센트가. 아이고. 콘센트가 안 꼽혀 있었어요. 오케이, 이제 불이 들어왔어.
너 나올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선글라스 쓰고 왔는데요, 지원이? 지금 엄청난 패션으로 왔거든요. 일로 와, 지연아. 너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 플로버한테.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 막상 왔는데. 너무 수상해, 지금 지연이. 야, 고구마 먹어봤어? 아니, 언니, 아이폰 충전기 이거 있잖아. 저 진짜 짜증난 거야. 지할멜만해. 내가 방금 고구마 말랭이를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들어줘. 아니, 너도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줘.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언니, 나 여기 자고 얘기해. 먹었냐고, 고구마 말랭이. 독방에 쓰는데. 먹었냐고, 안 먹었냐고. 같이 자. 고구마 안 먹었냐고. 뭐, 안 먹었어. 아니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뭐? 맥락이 비슷해, 언니. 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자. 네 아이폰 충전기랑 내 고구마 말랭이가 어떻게 연결되나? 여기도 안 보이지? 자, 내가 씻고 원래 싹다 씻었어. 응. 싹다 씻고 아, 물 끓는다. 자, 이거 보여? 이제 누워서 핸드폰 조금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자야겠다. 오늘 풍기과가 새로 떴더라고. 그거 보면서 자야겠다. 고구마 말랭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다 준비했어. 캐리어도 다 싸고. 여기 고구마 말랭이 놨고 충전기를 꽂았다. 나 배터리가 아까 1%라고 했잖아요. 결국 꺼졌었어. 그래서 충전을 했어. 근데 충전이 안 되네? 왜 왜? 안 되지? 근데 이게 충전기 잭을 봤는데 충전기 잭에 검정 색깔이 막 그을려 있는 거야. 탔나 뭐? 탔나 봐, 뭔가. 그래서 너막 내가 수저 넣은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아니야. 합리적 의심.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까지는 분명히 아까 샤워하면서 할 때까지는 되게 잘 됐는데 왜안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에이 다시 내려가기 너무 귀찮잖아. 편의점 굳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 아니야. 내가 이 그을린 거를 어떻게든 이어보고 힌지를 이어보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다시 편의점을 갔어. 편의점 가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다시 전압이 꽂고. 달라서 그럴 수 있대.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안될 수가 없잖아. 아,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됐다니까요. 뭐지, 그거? 그래서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사서 충전이 잘 돼가지고, 아, 이제 정말 핑계거를 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위버스 라이브를 한다네? DM을 하려 했는데? 그래서, 어라? 그럼 올까? 해서 급하게 쿠션이랑 눈썹이랑 입술만 하고 선글라스를 껴야겠다. 눈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랑 뭐가 고구마 연결되는 거야? 말랭이 못 그래, 먹은 이유가 댓글에 그래서 고구마 말랭이는 내가 못 먹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충전기를 얘기를 꺼낸 거야. 일도 개연성 무슨 진짜 어이없어. 내 고구마 말랭이 두 개를 못 먹었잖아. 두 개나 먹으려고 이렇게 놔뒀었다고. 너무 수상해. 아니, 너무 예의가 없어서 제가 눈이 요즘 나늘 풀메 하고 브이라이브 아니잖아 이거. 야, 돈 아직도 그래. 아직도 브이라이브 얘기를 하냐? 위버스 라이브를 뭔 얘기할래? 풀메를 하고 위버스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민낯으로 와서 부끄러웠다 이말 아니야? 나 오늘 텐션이 너무 좋나 봐. 아랑 하루 종일 같이 놀아서 그렇구나. 진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네. 이번 일본 여행 언니랑 나랑 뭐 그니까 있나 봐. 거의 백지연이랑 놀러 온 후쿠오카 여행이야 지금. 물다 끓었다. 진짜 킹받는. 아니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었다고? 아 그래 풀메로 늘 위버스 라이브를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생얼은 아니지만 이런 걸 생얼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눈썹이랑 입술 쿠션만 바르면 이거 그냥 생얼이지 뭐 눈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거의
거진 생활로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자 정말 여자들의 민낯의 기준은 대체 뭘까? 민낯은 내가 예쁘면은 민낯이 아니고 혼자 알아? 내가 못생기면 민낯? 아 나는 생얼이어도 예쁘면은 아니야 그냥 입술만 발랐는데 예뻐도 민낯이고 그냥 좀 깨름칙스러운데 그럼 민낯이야. 아니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생얼과 민낯은 좀 느낌이 달라. 아니 생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생얼인데도 예쁘면 그건 생얼이야. 근데 생얼인데 안 예쁘잖아?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니야. 아 그냥 너가 아니야? 어 이건 백지연이 아니야. 그냥 거울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 결국 신라면을 먹었구나. 어 침 확 나왔어 방금. 그래서 와 냄새 뭐야? 미쳤지. 아 근데 선글라스를 쏙 꼈는데도 별로냐? 무섭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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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보여버렸어. 아니야 벗어봐. 한번 봐봐. 아 먼저 내가 볼게. 좀 뒤로 와봐. 아 뭐야 예쁘잖아. 아니 예뻐. 나 기준 높은 거 알지? 아니야 예의가 없어. 아니야 예뻐. 자, 아무튼 예 아니야 벗은 게 나 너무 수상쩍어 지금. 너무 수상해. 너무 수상해? 너무 수상스러워. 어때요 여러분 저 멜빵 샀어요. 야 나 자는 침대에 그거 입고 오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미안. 그게 더 예의 없어 지금. 그럼 여기로 오자. 거긴 괜찮아. 일로 와. 알았어 내가 그럼 언니가 일로 옮겨. 거기 자. 언니 걸스 나이트 할까? 나 이런 거 놀기 싫어. 왜? 언니와 나는 늘 함께였잖아. 나 이거 다 떨어졌는데. 그거 이거 조명하는 게 좋잖아. 아 내가 저기 조명 근데 설치해 놓은 건데. 딱 예쁜 조명으로. 그리고 이 베개가 반사판. 알지? 되게 계획이 있네. 응. 나 조명 또 한 10분 정도 설치하고. 우리 숙소 방 한번 놀러 와 언니. 왜? 내 방 거울 조명이 진짜 겁나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와? 응. 아니 지훈아 옷을 좀 편한 거 입고 오면 안 돼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저번에 최근에 입었던 아 뭐 어때? 잠옷인데 너무 많이 보여줬어 그거. 아 뭐 어때? 난 맨날 똑같은 잠옷 입고 해. 그래? 어 그럼 그걸 입고 나는 플로버가 잠옷 하나냐 그래. 그래? 알지? 그 꽃잠옷 플로버. 되게 잠옷 하나밖에 없냐 그래. 잠옷은 이제 반팔치 아니었어? 나 꽃잠옷 입거든? 나도 그냥 그런 이채영 잠옷 좀 사라고? 사줘 그러면. 사줘? 하죠. 어떤 거? 짱구 잠옷 원해? 티라야. 편한 게 최고야. 아 벗던가? 옷을 지금 편한 거 입고 너랑 나랑 거 여기 벽 있다. 어떻게 벗어? 그러면 뭐? 이게 뭐야? 근데 걸스 나이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스 나이스는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이런 그냥 누워가지고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 친구들이랑 난 맨날 야 오늘 걸스 나이스 한번 가봐. 친구가 없어서
오케이.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난 그 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언니들이 하는 게 처음. 진짜? 한 번도. 근데 그렇게 무릎 꿇고 먹어야 돼? 난 무릎 꿇은 게 편해. 진짜? 안 좋아. 지금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아빠 다리거든 저는. 링링링링링. 미쳤다. 아까 먹은 토마토탕 얘기를 해드렸어. 뭔 토마토탕? 육개장. 아, 육개장. 육개장 시켰는데 토마토탕 나왔다. 여행 오면 언니랑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번에도 거기 갔을 때도. 어디? 거기. 무민? 브라운 브라운. 이혼이 안 됐네. 이해했다. 어디 갔지? 봐. 알겠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이혼이 이거. 응. 몸으로 말해요 좀. 야 좀만 더 직설적인 힌트를 줘봐. 뭐했지? 진짜. 에이 그럼. 아니 장소에 대한. 장소? 장소는 너무 어려운데. 장난하나? 강아지? 밤이었구나. 비슷하게 돼. 그것도 있지. 하? 밤하늘이 너무 예뻐요. 섹시. 이게 어떻게 섹시야? 뭘 말하는 거야? 몸으로 말해 왜 했냐? 그냥 얘기해줘. 못 들은 것 같아. 그래? 들었네. 자, 들었네. 자, 맛있는 라면. 걸스나잇 이거 되게 소외감 드네. 아니야 너네도 같이 하는 거야. 걸스나잇. 그래. 걸스. 오늘 하루 모두가 걸스가 되는 거지 뭐. 함께. 모르겠고. Girls and guys night. 아, no no no. 그러면은 걸스나잇이 될 수 없어. 그래. 다 걸스야만 해. 그건 아니 걸스 나잇이 붙는 이유. 이 어감을. 그래서 나는 오늘만 걸스해래. 오늘만 걸스해. 알았어. 모두가 걸스하는 거지 뭐. 해줘. 지은이 하고 싶대. 내가 내일 고구마 말랭이 줄게요. 나 한번 먹어볼게. 먹어, 많아. 어딨어? 진짜 거기 있는 거 다 털어 왔어요. 응. 다 가져왔어. 이거.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 아니야, 알지? 왜? 사재기잖아. 사재기 안 돼? 되게 위험한 행동이야. 12개도 사재기야? 이것도 사재기라고 하는 거야, 12개? 우리 업계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지. 조심해야지. 내가 미쳤나 봐. 건전하게 살아야지. 내가 고구마 말랭이 12개 사고 내가 사재기 조심하라는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지금 너무 슬프다. 너무 아니, 말랭이 사실이 놀란. 아니 제가 왜 이러냐면요. 무슨 말투야? 제가 왜 이러냐면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말랭이를 사재기 하면은요.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사람이 건전하게 살아야죠. 아주 아주. 내가 진짜 말랭이 12개 사고. 내가 또 야 그리고 너랑 나랑 너무 맛있지. 사재기 할 만했지. 너무 달다. 이것이 그것의 맛? 야 그리고 너랑 나랑 반반 나누고 매니저님 하나 줬는데 이거 뭐가 사재기냐? 진짜 어 이거 뭐야? 끝맛이 되게 맛있다. 응? 아 더워. 여기 에어컨이 안 돼? 20도야 이 방. 너무 입에 붙는다. 이거는 방송용은 아니죠? 나 아까 살짝 빠져서 뺐어. 방송용은 아닌데. 살짝 빼지. 응. 살짝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로 해. 좀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매워. 왜 찍는 거야 나를? 쟤는 진짜 웃긴 게 난 지연이의 진짜 예쁜 모습만 찍어주거든요. 지연이는 내가 꼭 이렇게 진짜 못생기게 있을 때 찍어주고 내가 아니야 지금 안 찍고 싶어 지금 나 지금 못생겼어 하면 아 좀! 이래 찍어줄게! 막 이래 아 맨날 찍어준다며 이래 막 이래서 언제 그랬어? 지금 싫다고 내가 난 예쁠 때 찍어달라고 아니 내 눈은 예뻤으니까 그래 놓고 맨날 아니 내가 싫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진짜 엽사 올리는 문화 돌아오라고? 왜? 왜 그런 거 원하는 거야? 엽사 올리는 문화? 그런 게 있었나 예전엔? 우리가 있었어? 그런 게? 아 생일 엽사 우리 멤버들이 올렸던 거? 네 그런 제가 여러분들이 탈덕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그래 그거 보고 만약 탈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래? 미안하니? 아 매워 매워? 너무 매워 붕근한 맛이네. 다 부럽다. 난 뿜라면 좋아해. 맞아. 난 뿜라면 뭐 덜 익은 라면 상관없어. 잘 모르겠어. 왜냐면 덜 익은 라면을 선호해야 되는 게 나 대답했어 네 목. 내 목 목이 대답을 했는데. 왜? 아무튼 하는 게 얘가 익잖아 이 뜨거운
열기에? 어. 먹다 보면? 남은 열기에. 그러면 이제 끝에는 되게 쫄깃쫄깃한 라면 됐고 시작은 더 쫄깃한 라면이었고. 진짜로?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네. 한국 신라면 원래 이렇게 안 매웠나? 엄청 나도 신라면 매워하는데. 못 먹겠어. 자, 매워. 꽤 오래 하고 있었구나. 40분을 40 몇 분이야? 40. 지금 눈앞에 배낭이 없어가지고. 저 갈 거지. 아, 너 갈라 그랬지. 어떡해. 자. 가. 자. 가 빨리. 지금 47분 했어요, 여러분. 자, 이채영의 먹방 1열 직관. 안방 1열. 진짜 안방 1열.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에이, 걸! 걸스 나이시잖아. 언니랑 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우리 근데 많이 했지 않았어? 예전에도? 응, 너랑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 여기 저기 대부분 해외에 나가면 언니랑 많이 돌아다녔어. 방을 많이 써. 응, 방을 우리가 많이 쓰지. 근데 이제 각방을 쓰는데도 이렇게 같이 쓰냐. 그니까 즐기다 지연아. 질려? 즐기다고. 질리는 게 아니라. 좋지, 즐긴 우정. 나쁘지 않지. 되게 지연이랑 쓰면 방을 말 안 했는데 뭔가 루틴이 척척 맞아 떨어지지 않아? 나 안 해도 나 먼저 샤워할게 약간 이런 게 되고. 맞아. 제가 좀 오래 걸리고 지훈이가 빨리 하니까 그냥 허니 먼저 후딱 씻고 저 씻고. 근데 뭔가 말 안 해도 그런 게 남자는 그런 방식도 되게 잘 맞아. 별로 안 둘 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둘 다 되게 조심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방 안에 있을 때 얘기할 때는 또 엄청 얘기하다가 얘기할 때는 엄청 수다 떨다가 딱 잘 때 되면 불 딱 끄고 조용히 그냥 맞아. 각자 시간 보낼 때는 이렇게 되고 발바닥 시간이네. 짠. 야 뭐야. 아 깜짝이야. 내가 보였잖아. 너무 창백하게 질려 있어 발바닥이. 뭘 붙인 거였어. 와 진짜 못 먹겠어. 진짜? 배불러. 아까 우리 고기 근데 나 별로 안 배불러. 또 많이 얘 진짜 한 10점 먹었어 고기. 10점 정도? 어 진짜 너무 안 먹었어. 계속 핸드폰 해가지고 혼났어요 한 번 저한테. 밥 먹고 핸드폰 해! 아니 언니가 사진 찍어준 거 그거 보고 있었지. 정말 이러고 또 밤에 룸서비스 시켜 먹으려고. 살지 안 돼. 근데 어제 시켜 먹은 그러니까 어제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그니까 우리가 배고픈 이유가 있었어 돌아다닐 때. 나도 한 끼도 안 먹었다니까. 내가 그 냄새에 미치는 게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 어제 계란 하나 먹었잖아. 계란 하나 먹고 참았어. 난 저녁에 못 참았어. 결국 못 참았어. 못 참을 만했어. 계란도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폭주 중. 아 배불러. 난 그래도 어제 먹어가지고 괜찮아. 나 진짜 배 한 번 만져봐줘. 장난해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이잖아. 야
야 이게 지금 야 이거 봐 진짜 장난 내일 아침 되면 막 그냥 싹 사라지는 거야 진짜 수면 다이어트? 응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배가 홀쭉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먹으면 들어가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거울 전신 거울 있잖아 보면은 지금 뭐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서 모르겠어 괜찮다 막 이렇게 밤 되면 근데 다시 밤 되면 다시 괜찮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니다 운동을 잡아야겠다 이건 아니다 사람이 왜 운동을 하는지 알겠다 아 배불러 오늘 걸스 나이스 여기까지. 되게 별 거 없네 걸스 나이. 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왜? 별 거 없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는 걸스 나이스. 지현아 너무 행복했어. 내 인생 첫 걸스 나이. 고마워. 정말. 진짜. 걸스나잇이랑 정말 핫한 거구나 모든 여성들은 나와 걸스나잇을 하고 싶어서 난리야 내 미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미친 거 아니야? 야, 네 주변에, 네 주변에 여자 별로 없잖아 내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별로 없잖아 근데 그 아니야 언니 말고 또 다른 언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멤버들? 그들도 있고 친구 있어? 없진 않지 없진 않지 근데 그게 한 3명이라면 없진 않지 한 3명 있지도 않아 물론 있지도 않지 있긴 하지 많지 않지 상정해줄래? 상정해줘 알았어. 나와 함께하는 걸스 나이시 별거 없다는 얘기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 별거 있는 백전. 나 되게 재밌게 놀아. 우리 막 맨날 보드게임하고 가끔 소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놓고 그걸로 먹고 한 잔 놓고 먹어. 한 병 한 병. 한 병! 딱 걸렸어. 한 병 한 병. 소주 한 병으로 다섯 명, 네 다섯 명 있어. 나 너무 속상 그러니까 살짝 기분 좋게 허나 이럴 땐 쿨하게 가야지 이미 글렀어 뭔 소리야 바로 이게 아니다 건강해서 좋다 헌스 나이 걸스 나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거 밤새 토킹 해야 된다고 댓글에 제사 지내는 밤새 토킹 해야 된다고 쉬면 안 돼 그리고 무해해야 돼. 나와의 걸스 나이스. 모두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걸스 나이스를 하기 위해선 깨끗하게 몸과 마음 욕도 안 돼. 아니 욕은 돼. 왜냐면 비속어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들을 존중해야지 근데 너무 거슬리면 안 돼 내가 너무 거슬리면 심하다 말 예쁘게 안 해? 누구 하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렇게 웃겨 나 카스트 어디 갔지? 아니 팬육이 없어 뭐라고? 카드키가 아 여기 있다 아유 선글라스 벗었지? 벗어 방금 벗었어 안녕 플로브한테 인사하고 가
나무주위 하나 챙겨. 걸스 나이트를 함께한 친구들이니까. 나중에 또 초대할게. 아 네가 초대한 거야? 특별히 초대받았네. 그럼 이건 나밖에 못해. 잘가 주최자. 초대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한번 제대로 초대해줄게. 바이. 아 백지연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다시 내 침대로 가야지. 이사하자. 욕은 안 돼. 아니 돼. 아 이게 너무 웃기네. 욕은 안 돼. 아니 돼. 왜 이렇게 웃겨져? 진짜. 거슬려도 안 돼 하지만. 존중해 줘야 된대. 그거 존중 맞아? 쓰면 안 돼. 아니 돼. 하지만 나에게 거슬리면 안 돼. 그들을 존중해 줘야지. 어디가 존중이야? 아 진짜 겁나 웃겨. 아니 지원이 말은 생각할수록 웃겨. 아니 너무 자기 기준 존중 아니냐고. 아 진짜 아 눈물 나. 그래 반만 하는 존중도 존중이긴 해. 아 덥다. 덥긴 해 지금. 되게 더워요. 아우 더워. 아 매운 거 먹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기빨린다고? 걸스나잇이 기빨려? 견뎌. 어, 나 지금 실시간으로 붓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입술은 확실히 부었어, 지금. 그치? 지금 너무 아파 입술이. 여기까지 아파. 밖에까지 너무 아파. 매워서. 많이 웃어서 그렇다고? 그런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상이 더 순해지고 있어? 그래? 한 시간 넘었어요, 여러분. 벌써. 대박. 아, 더워. 지금 충전 시간이거든요. 충전 조금만 할게요. 충전 타임이야, 지금 이제.
좀 말을 아껴야 돼. 내일 보여줘? 초점 한지 조금 돼가지고 잘했어. 틴트 안 이거 틴트 아니고 이거 립밤. 립밤 발랐어요. 손톱 멍든 거냐고? 뭐 약간 그런 컨셉이지. 그 문지방 찌은 스타일. 먹색. 맞아, 먹색이야. 좀 눕고 싶어. 어떡해? 좀 누워도 돼? 야, 좋다. 좋구만. 잠들면 어떡하지? 와, 먹고 누우면 큰일 나는데. 그치? 생얼 아니라니까요. 지금 피부 화장했어요. 딱 피부 화장만. 근데 맨날 이렇게 긁어서 다 없어지는 느낌. 앞머리 쓰니까 너무 간지러워. 이게 막 그 요런 데가 눈이랑 너무 간지러워서 맨날 이렇게 긁게 돼. 그리고 연습할 때나 스케줄 아니면 맨날 민낯으로 있으니까 화장한 걸 까먹고 자꾸 엄청 벅벅 긁는 것 같아요.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되잖아. 난 누워야 소화가 되던데? 이런 사람 없나? 저는 누워야 좀 소화가 돼요. 누워야 뭔가 이렇게 싹 내려가. 자는 건 안 돼. 자면 저는 좀 얹히는 바로 체하는 느낌? 근데 누워야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간지러. 커피 먹고 싶. 그니까 커피를 좀 사올 걸. 포장으로 커피를 안 사. 근데 되게 한국에 비해서 해외가 문을 더 빨리 닫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
무슨 노래냐고 이거 보이스톡. 딴따단따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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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스포해달라고? 무슨 말을 해볼까? 입 되게 빠르다. 어떤 말이 나갈지 고민하는 입이야. 얄밉다고? 아니 근데 이번 후쿠오카 오토바면서도 내가 스포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이르다고 아직 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회사랑 다 근데 나도 동의하는 바여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했거든. 덕후석 왜 이렇게 심하냐? 그래서 아직 좀 이른가 해가지고 한 달이나 넘긴 했지. 한 달 넘게 남았나? 한 달 남았나? 오늘 몇 달 며칠이죠? 8월이라고 떴잖아. 8월이라고 떴잖아요. 그치 8월이라고 떴어. 깜짝이야 8월인 거 난 줄 알았냐 진짜. 오늘 며칠이죠? 7월 13일. 아무튼 뭐 8월 초라고 쳐도 2주, 3주는 남았으니까 좀 많이 남아서 실수할 뻔했잖아 너네 때문에. 스포해달라고 하지 마 앞으로.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말라고. 어쩌라고. 실수한다 혼나. 보라트? 아무튼 스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 좀 해볼게.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애매하게 해봤자 모르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그치?
스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가사를 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마 그냥? 노래를 불러줘?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 에이, 이걸로 다시 보기 없어지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Girls Night 지켜. Girls Night 못 이라. 요즘 컨디션은 어때? 컨디션? 굿입니다요. 그 서울 워터밤하고 제가 그때 전날에 약간 반신욕도 하고 막 새벽에 땀을 좀 빼가지고 막 많이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말랐다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찌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운 게 더 예쁘다고? 암튼 건강은 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졸린데? 졸려 보이나? 화장만 안 하면 졸리냐고 물어봐. 이건 그냥 다크서클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장이 거의 다 지워져서 다크서클이 출몰하고 있어. 진짜 심해. 헐. 피곤하진 않아요, 그치만. 요새 잠 잘 자냐고? 잘 자요. 엄청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맞다! 휴지 선물 샀어요, 저. 엄청 귀여운 밥그릇을 샀어요. 보여줄까? 기다려봐.
내가 쇼핑한 거 보여줄까? 뭐가 없긴 하지만 나 뭐 샀지? 뭐가 딱히 없군. 뭐가 딱히 없긴 한데 일단 이 초콜릿을 좀 먹어야겠어. 폭주데이. 오늘은 폭주하는 날. 아. 괜찮아. 오늘은 먹어줄 잘. 와 진짜 너무 꼬질한데? 괜찮나요 이거? 머리가 왜 이렇게 됐죠? 이제 저 세상 구석에서 보여드릴게요. 해결하고. 스누피 매장에 가서 아유 이렇게 보증이 안 나와. 베개 위에 놔가지고 미안해요. 좀 이 구도가. 밥그릇을 샀는데 너무 귀엽지? 즐거워야 되겠다 그냥. 너무 귀엽죠? 밥그릇을 샀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샀어요. 귀엽죠? 이거 한 밥그릇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별로 좀 몇 개 샀어요. 근데 캐리어 안쪽으로 넣어버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옆에 귀여워. 그리고 엄청 귀여운 쿠션 샀어요. 렉걸리나? 렉걸려요? 괜찮나? 이거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몇 개, 몇 마리, 몇 명, 몇 마리,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데려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뭐 샀지? 이것저것 샀는데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몇 송이? 오! 노지선이다! 지선님이 준비 중입니다. 오! 오! 오 처음 해봐! 지쳐 쓰러졌는데 언니. 괜찮니? 아, 야, 개 좋았어. 아, 진짜 좋았어. 야. 합동 라이브의 단점이다, 야. 약간 원래 하는 말도 하게 되네.
암튼 좋았다. 좋았다. 야, 너 진짜 어차피 거기 못 갈 못 갈 거 있으면 이쪽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밥 먹고. 진짜 고즈넉하니 좋았다, 야. 갈 걸 그랬다. 매니저님 연락 왔더라고. 뭐라고? 왜 안 오세요, 채영님? 원래 제가 지선 언니 쪽 합류하려다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고즈넉한 사람들이. 어? 언제 집에 왔어? 아니 혼자 왔어? 우리 너네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복귀했어. 아 그래? 그래도 빨리 왔네. 피곤했지? 아니 피곤하진 않았는데 거기 동네가 진짜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 우리 간 데는 한국인밖에 없었는데 다 한국말밖에 안 들렸어. 다 막 야 빨리 와! 이러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가? 진짜 한국인이 하나도 없고 막 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한잔하러 나온 느낌이었는데 가게도 막 들어갔는데 자리가 딱 여섯 자리밖에 없고 이런 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할 게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뭘 하려면은 한 4차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느낌 뭔지 알아? 그래서 이만하고 가자. 옮겨 다녔어야 됐구나. 재밌었어. 언니 언제 그렇게 화장을 했어? 나 아까 전에 그 나올 때 그 우리가 빨리 나오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혼자서 두아리파 노래 틀고 이건 챌린지다 이러면서 3분만에 화장했어. 맞아, 빨리 준비할 때 진짜 빠른 노래 틀고 하면 빨리 된다? 어, 내가 진짜 그 두아리파 노래 틀고 난 이 3분 40초 안에 모든 걸 끝내겠어. 나는 그렇게 준비하다가 순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래서 그냥 저는 늦게 갈게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가게를 못 갔어요, 결국 저는. 진짜 아까워, 진짜 아까워. 아, 제가 그 빈티지 카메라 사려고, 디카를 사려고 했는데 매장이 너무 빨리, 이제 일본이 거의 다 7, 8시 문을 닫아가지고. 그치, 그치. 내가 두아리파 노래만 들었으면 가는 거였는데. 그니까 말이야. 아니, 심지어 그 뉴 룰스인가? 그 원... 드드드드 하는 노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카운트를 세준 거야. 원, 투, 쓰리. 이러면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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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어, 막 약간 그것도 약간 아직도 그거밖에 안 했어. 약간 이렇게. I got him, down, down, down. 어, 막 너 지금 베이스 그렇게 꼼꼼히 할 때가 아닐 텐데 이런 느낌으로. 아, 너무 웃기네. 나도 의미 부여하면서 하는데. 1절이 끝나면 이제 2절까지 난 이걸 마무리하지 못하면 죽고 말 거야. 집착할 수 없어 이러면서. 아, 너 샤워할 때 3곡이 끝날 때까지 나간다. 3곡 안에 나간다. 어, 한곡 끝나면 이제 바디를 하지 않으면 난 3곡 안에 나갈 수 없어. 맞아 맞아. 되게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면 사람들이 즐기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님. 나만의 카운트다운. 아니, 최대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지. 맞아. 나만의 카운트다운. 걸스 나이트. 그래. 아니 아까 백지연이랑 걸스 나이트 했거든? 응. 걸스 나이트이 뭔지 알아? 걸스 나이트를 했다고? 걸스 나잇이 뭔 줄 알아? 소녀의 밤? 소녀의 밤. 뭐더라고? 그런 게 있나 봐. 뭔가 걸스 나잇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언니 걸스 나잇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걸스 지연이가 왔거든 내 방에. 라이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걸스 나잇이 뭔댕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노는 거야 이러는 거. 그래서 그래 하장 이래서 언니랑 걸스 나잇 지연이랑 플로버들이랑 같이 걸스 나잇에 초대받아서 했거든. 근데 내 걸스 나잇은
항상 이렇게 재밌어야 돼. 그리고 욕은 하면 안 돼. 아니 해도 돼. 하지만 멋져라는 거야. 하지만 나에게 거슬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사람들을 존중해. 야, 혹시 걸스 나이토크가 아니라 하인 나이토크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게 존중이야? 해도 되는데 자기한테 안 거슬리게 해야 되는 게. 혹시 그럼 나에 대한 존중은 없는 걸까? 아니, 그게 존중을 해주는 거래.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존중이지? 그래서 존중해줘야 되니까 해도 돼. 하지만 나에게 거슬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걔도 뭔가 돌아 있어. 걔도 이상해. 아, 진짜 백지연 너무 웃겨. 야 무슨... 그럴 거면 지연이 챗GPT랑 얘기하라 그래라. 언니잖아 챗GPT. 야 챗GPT 진짜 친절해. 막 너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줘 이러면 어 그 음성도 되거든. 아 진짜? 어 음성도 되거든. 답변이 어 많이 불편하셨나봐요. 이러면서. 아니 지연 언니 별명이 저희 팀에서 챗GPT 짓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무튼 저희끼리 그렇게 부르는데. 아 노지피티 태형이... 괜찮다. 노지피티. 원래는 태영이가 저를 실이랑 노지선을 섞어서 질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챗GPT가 등장하고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노지피티 괜찮아. 노지피티라는 현명한 생각이 있었네. 그럼 내가 그걸 왜 생각 못했지? 불순하게만 생각했지. 아무튼 큰일 날 이거 잘릴 것 같지 왜 라이브. 잘리는 거 아니겠지? 깨우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못 알아들었나 봐. 불러봐. 그럼 알아듣지 마세요. 뭐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 나 말 안 했어. 그 단어를 내뱉지 않았어. 아무튼 멤버들의 말을 그렇게 지선 언니가 거의 챗GPT 수준으로 정리를 해줘가지고 지선 언니 별명 진짜 빠르게 멤버들 말을 드르르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지? 빨리 끝날라고. 아 진짜 멤버들이 회의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진짜 빨리 텍스트로 쓰고 있지. 진짜 같이 일하기 좋은 타입. 퇴근하려고. 난 멀티가 안 돼서 안 돼. 하나 듣고 하나 해야 돼. 진짜 신기해. 파테가 최고지. 나는 의견 정리는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건 되는데 이거랑은 절대 같이 안 돼. 아까도 세롬 언니가 메이크업 끝날 때쯤에 뭐 나한테 언니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대. 전혀 들은 기억이 없어. 뭐야 왜 렉 걸려 이거? 너가 이 상태로 끝났어. 지금 됐어? 지금 끝났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아니 그거 알아? 그 연기하시는 거 알아? 영상 통화할 때. 아 그 멈췄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얘기하는 거? 제가 해볼게요. 아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 진짜 너무 웃겨. 아 근데 이상한 걸 해야 웃긴데 그 얼굴이니까 이상한 걸 해야겠다.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절미가 하는 거 진짜 잘하던데. 아 봤어. 봤어? 잘하더라. 어. 절미 진짜 잘하던데. 요즘 웃겨. 너무 웃겨. 방해금지 모드 안 하셨어요? 뭐야 방향제 안 뿌렸냐고? 귀 안 파셨어요? 매일 파긴 하는데 조금 강박이 있어서 제가. 언니 이 상태로 멈췄어. 아 너무 웃기네. 아 웃겨. 뭐라고 했지 내가 그래서? 방향제를 아, 방해금지 모드? 방해금지 모드 아닌 거. 아 그룹 그 그룹 볼 때마다 웃기네. 지선 언니가 아니 내가 조카 선물 사러 간다고 했는데 못 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카 선물 샀어. 내가 아니 못 사서 이거 샀어. 그랬는데 그게 조카 선물이야. 그래서 아니 혹시 그거 조카가 밥 먹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탈룰라 아니야? 탈룰라라고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조카룰라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가? 아니 조카 선물 사달라 아, 그래도 개밥 그릇에 개밥 그릇으로 만드는 거 진짜 아 이거 언니가 보면 서운해하겠어. 아무래도 개밥 그릇에 해보고 밥을 먹으라는 건 귀엽긴 한데 개밥 그릇이 아 뭐 조카가 스누피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으로 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야. 난 나름 메이아이를 한 거야. 그거 조카 선물이야. 그건디. 아 얘 또 멈췄어. 아 다시 풀렸다. 아 와 나 한 시간 반 했어. 아 은지. 야 이제 자라 이제. 언니 라이브 할 거야? 안 할 건데. 나 지금 씻기 싫어서 약간 그거 알아? 뭔가의 이유를 찾아서 안 하고 있는 느낌. 아 이것도 해야 돼. 마침 태용이가 그러면 난 지금 소파에 누워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씻을 수 없어. 나도 계속 그러고 있었어. 다크서클 뭐야? 야 생각보다 진하다. 나 요즘 진짜 심해졌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너뷰티 당장 챙겨. 아니 아까 비타민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였어. 이제 지원이가 아 그러면 뭐 비타민C 먹으면 피부 하얘지냐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언니랑 저랑 채영이랑 지원이랑 같은 차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언니랑 나랑 너랑 셋이서 동시에 안 하얘져 막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내장은 하얘지지 않을까 이랬거든요. 비타민C를 막 3000cc씩 먹으면 cc씩 먹으면 내가 아, 나 하나도 안 하얘지던데 막 우리 셋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선 언니가 내장은 하얘지지 않을까 이너뷰티로 지원 언니가 그럼 그거 누가 봐 이래서 지선 언니가 내시경 할 때 선생님이 보시겠지. 그래서 새로운 언니도 웃긴 게 이너뷰티 이러고 이너뷰티네 그게 리얼 이너였음 근데 이너뷰티란 내장까지 관리하는 법. 제 미장 어때요? 미장 되게 예쁘시다. 프로미스 나인 지선 씨. 미장 되게 깨끗하시다.
목격담 내장이 이쁜 노지선 목격담 병원 쓴다. 병원 가서 사인하고 사인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멘트에 내장까지 예쁜 지산씨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제 내장까지 예쁜 지산씨 어 근데 되게 나쁘지 않다 뭔가 어. 뭔가 내 건강함을 인정받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치 너무 챙겨 여러분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 먹는 반 드세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 아 What? 진짜? 응 빨리 자고 있다 자라 언니도 빨리 자라 내일 조식 먹을 거야? 낮도 정도 먹지 않을까 근데 조식 별로래 씨 진지하게 조식 별로래 아주 허술하대 아니 근데 우리 내일 다 같이 있어 모여 있어야 되는 건가? 두 팀으로 나눠서 두 시간 동안? 꼭 아, 너 카메라 사고 싶어서? 오케이. 굿밤. 굿밤. 불러봐. 잘 자요. 바이. 바이. 언니 잘 자. 잘 자. 바이.